안녕하세요. 안젤라의 꽃사랑입니다. 크리스피 플로라라고 하는 사랑초인데요. 이름이 하나 더 있어요. 옥살리스 프릴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. 이름 이야기는 뒤에서 제가 해드리기로 하고요. 뒤에 보시면 8월 6일날 제가 구근을 심었어요. 한두달 정도 된것 같은데요. 좀 풍성하죠, 그래도. 아마 이제 사랑초들의 특징인데요. 잎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 바로 이어서 이제 이렇게 꽃대를 동시에 올리는데요. 그러면서 꽃대도 풍성해지고 잎도 더 풍성해지고, 그러니까 동시에 같이 자라면서 꽃도 피는 그런 좀 특징이 있어요. 그래서 여기 이제 화분에 가득해질 텐데요. 예쁜 모습일 때한번더 뵙기로 하고요. 먼저 폈던 아이들은 이렇게 이제 졌죠. 뭐 씨매 치는 아이들도 있고 그럴 텐데, 구근이 이제 워낙에 잘 발달이 되기 때문에 뭐 씨는 굳이 이제 저는 안 봤는데요. 대신에 이제 요 아이들을 정리를 커팅을 다 해줘야지 요 양분이 이제 얘가 계속 먹는 양분이 꽃대로도 가고 꽃대 만드는 데도 쓰이고 구근에도 쓰이고 잎도 올라오는 데도 쓰이겠죠.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잎좀 지저분해지고 이러면 바로바로 정리해 주시는 게 좋고요. 제가 그 이름 이야기를 해드린다고 했는데, 요 아이를 가만히 이렇게 보시면 아주 섬세하게 꽃잎 끝에 웨이브가 있어요. 그러니까 사랑초가 한 800여 종이 넘는다고 하는데요. 제가 지금 혹꽃 중에서 유일하게 본 아이가, 프릴이 있는 아이가 요 아이예요. 이렇게 이런 프릴 모양은 대부분은 사랑초들이 이제 이렇게 끝에가 라운드 형태로 되어 있어요. 이제 얘가 지금 꽃이 아직 안 폈는데 이런 형태로 라운드 형태로 되어 있고, 그리고 꽃대들이 이제 이렇게 하나가 이렇게 올라오면 한 송이가 피는 그런 형태들이 대부분이라고 보시고요. 물론 이제 이렇게 제라늄처럼 이렇게 여러 꽃보를 동시에 꽃다발 하나 꽃다발이듯이 이렇게 달고 있는데요. 이제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꽃이 펴서 이 아이도 꽃보다는 이한 송이로 볼 때, 꽃대 하나로 볼때 시간이 더 이제 유지를 해요. 그리고 좀더 화려하고요. 이제 꽃볼은 조금 작은 편에 속해요. 작은 편에 속하는데 이제 크고 작고 그 차이는 있지만 워낙 800여 종이 넘다 보니까 꽃 컬러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어요. 그래서 약간 이제 이렇게 오렌지빛도 다른 꽃에서도 볼수 있는데, 이 프릴 형태는 이 꽃이 저는 처음, 그러니까 유일하게 본것 같고요. 제가 다른 데서 아직 보지를 못했어요. 다른 종은. 물론 겪꽃 중에서 그 신데렐라 문이라는 그 꽃이 있기는 해요. 약간 웨이브도 있고, 테두리가 이렇게 붉은색, 빨간색 이렇게 라인이 들어가 있는데, 그 신데렐라문도 되게 귀엽죠? 근데 이제 혹꽃 중에서는 얘가 제가 지금 본거 중에서는 유일한 것 같아요. 800여 종이 넘는 걸 제가 800여 종을 다 보지는 못했으니까 또 있을 수는 있는데, 현재는 제가 요 아이를 하나만 보고 또 키우고 있어요. 크리스피토 플로라라고 하는 이름도 플로라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여신이잖아요. 그 플로라는 그 꽃이 피는 것을 이제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요. 그렇게 이제 내려오는 전설이 있는데, 그 플로라라는 이름이 그 각꽃에 많이 있어요. 제가 전에 영상에서 그 이제 카랑코의 종류에서 플로라, 유니플로라라고 이렇게 늘어지는 꽃 있는데, 그 꽃이 이제 벨 모양, 종 모양에서 또 굉장히 빨간색이면서도 화려하게 예뻤었어요. 근데 거기도 카랑코의 종류에서 늘어지는 아이였는데 이름이 플로라였어요. 이런 식으로 그 플로라라는 이름이 이렇게 이제 붙여진 그 꽃들이 있거든요. 다육이에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, 그 아이들이 그꽃 중에서 좀 화려하지 않나, 제 생각은. 그 이제 글쎄요,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플로라 여신을 제가 염두에 둬서 그럴까요? 근데 조금 더 화려하고 좀더 예쁘고 그런 것 같아요. 그래서 사랑초 중에서도 이 아이가 이제 이렇게 조금 꽃볼이 좀 작지만 좀 화려하게 여러 송이 달고 있기도 하고, 그래서 이름이 붙여지지 않았나, 저 나름대로 그냥 생각을 해봤어요.
아, 여러분, 제가 오늘은 저희 집에 이제 피기 시작했고, 다른 아이들도 동시에 이제 막 올라오고 시작했고, 그 다음에 이제 한두 송이 피기 시작했고, 이제 아직 안 나온 애도 있어요. 근데 얘는 이 플로라 이 종류는 조금 더 빨리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 이제 꽃을 먼저 보여드리게 됐고요. 얘가 이제 하얀색 파달리스인데, 이제 요 아이는 한 신세계예요. 요 아이도 좀 빨리 핀 꽃이라고 볼수 있어요. 이 아이도 좀 지고 피고 좀 하고 있는데요. 나중에 제가 이제 함께 또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인사드리도록 할게요. 여러분,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좋아요, 구독도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